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업자료 26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공부한 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논어에 있는 첫 번째 구절을 배웠어요.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호와 배우고서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이 문장을 배웠고, 유풍이 자원방내면 부력 낙호와 어떤 벗이 먼 지방으로부터 온다면,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세 번째 문장은 다른 사람들이 굳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장인데 지지자는 부려호지자요. 다음 문장은 호지자는 부려 낙지자라. 이런 말. 이건 또 아까 논어에 있는 첫 번째 구절이 아니고 다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지자, 여기 자자는 진짜로 사람 자자네요. 그죠? 그래서 지자 하면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 지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는 사람은 부려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호지자는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자가 같을 여자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가 하면은 앞에 부정이 붙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같지 못하다. 전체 문장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같지 못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법은 여기 불여라는 문법입니다. 불여. 같지 못하다. 좋아하는 사람, 여 호지자 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같다. 부려 호지자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호지자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부려, 여기 똑같은 불여가 나와 있네. 그죠? 부려 낙지자라. 여기 낙자는 즐길 낙자예요. 그리고 끝에 있는 이 자자는 여기서는 사람 자자로 쓰였네요. 그렇죠? 여기 사람 자자로 쓰인 거예요. 여기 다 이 네 글자가 동시에 다 사람 자자로 쓰였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말 속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하고의 그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좋아해. 그렇게 대화가 시작돼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알아. 그죠? 그러니 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래, 나는 모차르트의 어떤 음악을 늘 즐기고 있어. 좀 차원이 다르지요? 또 여러분 좋아할 수 있는 게임을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아, 나는 그 게임 있다는 거 알아. 나는 그 게임을 좀 좋아해. 나는 그 게임을 즐기고 있지. 그쵸? 여기서 한 차원 더 가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을 알아.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아. 나는 인생 살이가 좋아. 그래?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지. 어때요? 차원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느니만 못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배울 학자를 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떡하죠? 나는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쵸?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해. 나는 배움을 즐겨.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된 그런 멋진 문장입니다. 여기 못 읽는 글자가 있나요? 알지, 그죠? 여기 지자는 실제는 갈지자로 쓰인 것도 아니고 어조사로 쓰인 것도 아니고 관형격으로 쓰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뭐뭐 하는, 왜 하는 일까요? 얘를 이렇게 감추고 해석을 해보세요. 지자 하면 아는 것, 아는 사람, 는자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관형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여라고 할 때 여자는 같을 여자인데 앞에 부정이 붙으면 갖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의미 쓰는 난이 있는데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인행, 다 읽을 수 있죠? 행자는 단일행 또는 갈행자로 해석을 합니다. 세 사람이 갈 때 또는 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한 사람은 내가 되겠죠. 반드시 필, 있을 유, 나, 아, 스승, 사, 어조사, 언. 여기 어조사, 언 자인데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또는 그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사언 하면 거기 그 사람을 스승 삼는다. 여기 스승사자도 이 스승사자도 명사는 스승사자고 동사로 해석할 때는 스승으로 섬기다 이렇게 됩니다. 스승 삼다 그런 뜻이에요. 스승님은 역할이 뭐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가르침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사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나의 스승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스승. 유아사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스승이 있다. 필자까지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끝에 어조사 언자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나의 스승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셨죠? 그럼 전체 문장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갈 때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그 속에 있다. 과연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분명해질 겁니다. 택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할 택 또는 가릴 택 또는 고를 택 이렇게 되겠죠. 택, 가릴 택, 그기. 여기 선자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잘할 선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착할 선자인데 여기서는 잘할 선자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는 사람 자잖아요. 사람 자. 그러면 선자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 되겠죠? 극이자를 넣으면 그 잘하는 사람을 가려서 또는 그 잘하는 것을 겉자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 이 자는 순접으로 해석을 해요. 알았죠? 순접. 순접은 뭐뭐 하여서 또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지. 종자는 딸을 종자고 지자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사람. 지시 대명사로 쓰인 거네요. 또는 그것. 그것이 뭐예요? 잘하는 것. 그렇게 되겠죠? 그럼 종지 두 글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따른다. 그 사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택 전체가 동사네요. 그죠? 그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따르고 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내 입장에서는 그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잘하는 점을 본받고 배우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잘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 역할을 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문장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자를 읽어볼까요? 극이 아시죠? 아니불. 잘할 선. 아까 착할 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할 선. 사람 자 또는 겉자. 그러면 어조사 이자는 말리을 이자라고 했지만 이제 어조사 이자의 순접으로 해석되는 글자예요. 이거는 무슨 자죠? 고칠 개. 지는 그것지. 이렇게 지시사로 쓰인 거예요. 개지 하면 그것을 고친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개지. 그것을 고친다. 선자 하면은 뭐라겠죠? 잘하는 사람 또는 잘하는 것. 여기 두 글자만 해석할 때는 착한 사람도 되죠. 그죠? 불선자 하면은 착하지 못한 사람. 잘하지 못하는 사람. 잘하지 못하는 것. 기불선자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개치니라, 그것을 고칠지니라.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택자가 아래까지 다 걸리는 거죠. 택, 기, 선자이, 종지요. 그 잘하는 사람을 가려서 여기서 여기에 이어서 그를 따르고 그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서 고치고 이렇게 택자가 요 극이자부터 여기까지 다 걸려야만 해석이 되겠네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죠? 택기 선자이 종지요. 택 기 불선자의 계지라.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인데 택자 한자가 생략된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잘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해보고 그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가려서 그 점을 고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러다 보면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내가 그 사람한테 스승 삼을 만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세상에 내가 마음만 열면 다 스승이 되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잘하려고 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혹시 나는 저렇게 못하는 점은 없는가? 뒤돌아보면 세상 사람 다 나의 스승이 되는 거죠. 이런 두 문장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은 지지자 불여 호지자여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고 하는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삼인행의 필류 아사원이니 세 사람이 행할 적에 여기 행자를 단일 행자로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실행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행할 적에 이렇게 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반드시 내가 그 사람한테서 스승 삼을 만한 네가 있게 마련이니 그 잘하는 점을 선택해서는 그것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 잘하지 못하는 점을 선택해서는 나는 또 그렇게 못하는 점이 없는지를 살펴서 고치다 보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래서 노자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라는 책에 보면 선악이 개오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 그럴 때 선도 선악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선은 잘하는 점, 악은 못하는 점, 잘하는 것을 보면 나도 본받아서 잘하려고 하고 잘 못하는 것을 보면 나는 혹시 저렇게 못하는 점은 없는지를 살펴서 고치다 보면 세상에 스승 아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지요?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 먼저 소감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